네, 저는 지금 여기 조금 유명한 피쉬칩스, 생선튀김과 감자튀김, 영국 음식으로 유명하죠? 거기에 와 있는데요. 여기 이름은 Mayfair Chippy라는 곳이에요. Hi, we're ready to order. Hello. Hello. How are you? I'm very good, thank you. How are you? Fine. Is the Mayfair Classic would be like the classic fish and chips? Yes, and it comes with the chips and with the chili sauce on the side. Okay. Those chili sauces on the side, yeah. Okay. Well, do you mean the cod and haddock?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Haddock is stronger flavor. It's more fishy. Okay. Then we'll have the cod. We'll have two Mayfair Classic. Yes. And two. Both of you. Cod. Yeah. Both. Okay. Throw, and can I get two cokes? Yeah, regular coke. Yeah, regular.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자, 음식이 나왔어요. 여기 바로 여기가 생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커드랑 해독이라는 게 있는데 해독은 좀 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코드로 먹고 칩스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 소스. 기본적인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고요. 카레를 찍어서 먹기도 해요. 그럼 전 잘 먹겠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혼자 다 먹긴 무리인가 봐요.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 조금 늦게 할 수 있으니까 맥주나 콜라 함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바로 저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리버티라는 백화점 건물인데요. 건물이 이쁘기로 엄청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안에 인테리어 구조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일단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Only size is extra small. Okay. 리버티 건물은요 되게 오래돼서 이렇게 오래된 느낌의 나무 계단들이 있고요. 제가 이때 런던에 오는 이유는요. 지금 이 보이시나요? 이 렉들이 세일이 한 60%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버티에 오시면 딱 12월 26일 박싱데이를 기준으로 세일을 크게 해요.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때 맞춰서 오시면 엄청난 세일 득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끌게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소호 브루어 스트릿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길 왜 왔냐면요, 여기에 그 대왕의 팔라스 스프림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편집샵인 머신에이도 여기 있어서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팔라스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에 촬영은 안 되더라고요. 짜잔, 저기가 바로 팔라스예요. 저 안쪽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매장 안이 있어서 안에 못 보여드리는 점이 되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막 엄청 특별한 점은 없지만 매주 목요일 줄을 서는 팔라스 매장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좀만 가시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머신 A라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편집샵이에요. 런던에 오게 되신다면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Stalkers. 자, 여기가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백화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화점인데요. 이제 영국에 오시면 이제 이쁜 차를 선물하시거나 뭐 친구한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오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릴게요. 피카델리 쪽이거든요.
저는 이쁜 차 세트, 영국 하면 차 세트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차를 사실 수도 있고요. 또 초콜릿, 비스킷. 근데 일단 여기서 되게 좋은 점은 선물용으로 주는 게 통들이 이뻐요. 약간 통이 이뻐서 사는 게 없잖아 있어요 여기. Stalkers. 자, 여기는 영국의 코벤츠 가든이라는 곳인데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시자마자 오른편을 보시면 저기가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코벤츠 가든 애플 마켓인가 그래요. 자,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마켓이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시면요, 이 안에 마켓이 열려있는데요. 여기가 데코레이션 장식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데 이게 매해 바뀌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이렇습니다. 예쁘죠? 애플 마켓이라고 써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팔고 판매하고 그러기도 해요. 이게 써있네요. 저 호텔 초콜릿은 초콜릿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기본 밀크 초콜릿을 마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가슴이 이쁘죠? 저는 런던에 오면 꼭 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실 거, 여기 애플 마켓을 돌아보시고요. 저기 보시면 저 2층에 테라스 보이세요? 저기가 라드레 아시죠? 마카롱으로 유명한 라드레 마카롱 집인데요. 저는 여기 들어가시면 2층에 올라가시면 되게 이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2층에 올라가셔서 저기 2층 테라스에서 약간 야경의 애플 마켓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그럼 이제 한번 엄마랑 여기 쇼핑을 해볼 텐데요. 꼭 저기 매해 바뀌는 저 장식들 주목해 주세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Stal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포토벨로 로즈 마켓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포토벨로 로즈라고 써 있죠? 자, 여기가 포토벨로 로즈 마켓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길거든요. 언덕을 쭉 내려가면서 빈티지 마켓도 유명하고 안티크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곳이랍니다. 저게 저걸 꼭 하나씩 찍고 가세요. 이쁜 포토벨로 로즈 간판. 항상 토요일 날 이제 거리에도 이제 사람들이 진열을 해놓고 팔고요. 이렇게 상점들도 있는데 여기 모든 상점들이 거의 대부분 토요일 날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항상 토요일 날 오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되게 유명해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까지 쭉 다 마켓이에요.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리고 포토벨로 마켓에서는요, 이제 현금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만 잘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한 5파운드 정도는 깎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많이 돌아본 결과 저기 또집 앨리스 집, 저기가 물건이 좀 많아요. 특이한 것도 많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일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끝내요. 이렇게 마켓 안에 들어오면요, 엄청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천장에도 일단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집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여기가 쇼디치 하이스트리트 스테이션인데요. 여기는 좀 유명하죠?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동네가 좀 힙한 동네예요, 여러분. 힙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스테이션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을 박스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조그만 샵들도 있고요. 뭐 먹을 데도 있고 아이스크림집도 있고요. 쇼디치를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쇼디치 박스파크 옆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쇼디치에서는 제가 많이 가는 샵들은 딱히 좀 한정적이에요. 먼저 쇼디치에 오시게 되면 저는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서 Sneakers and Stuff라고 유명한 운동화 가게를 들리는 편이고요. 또 이제 카라트 지점도 지나는 편이고 이제 여기 박스파크에 좀 생겨나는 이제 샵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들어왔다가 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쯤 둘러보실 만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은 좀 쇼핑하기 별로인 날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